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논술 전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시 파이터들도 논술 전형은 한 번씩은 꼭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쓸수 있는 수시 카드가 총 6장이 있죠. 근데 여기를 교과나 학종으로 채우기에 좀 무리가 있다 싶은 친구들이 이 논술 전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계열별 특징, 학교별 시행 시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논술이 어떤 전형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나와요. 보통 국어로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 탐구의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과에 따라 수리 논술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시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줄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좀 다른 게그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풀이 방식을 자세하게 써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논술 전형에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요 수능 최저와 논술 특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33개 대학에서 논술을 시행하고 있고 무려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논술이 매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블루오션으로 노릴 법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33개 대학을 가나다 순으로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랑 실제 시험이 시행될 때의 정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직접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33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장이니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선발 인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논술이랑 학생부 비중인데 요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내신을 좀 너무 많이 놨다 그런 친구들은 이 논술 비중이 높은 곳을 골라서 쓰시면 좋죠. 왜냐면 내신으로 받는 불이익이 적으니까. 반대로 나는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내신은 좀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요 학생부 비중이 높은 데를 골라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논술만 날짜를 따로 표기해놨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별 과목입니다. 인문계열은 주로 인문 논술이 나오는데 학과나 학교에 따라 수리 논술을 보기도 하고 사회 탐구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주로 수리 논술이 베이스고 때에 따라서 과학 논술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과학 투범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죠. 여기는 자연계열의 언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과목을 살펴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카대 수능 최저를 보면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간호학과는 국수영 담중 삼합 6, 의대는 이제 수가를 봐야 되죠. 국수영과 두 과목 중 삼합 4, 조금 빡빡하죠?를 맞추시면 되고 한국사는 4등급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대 입구의 건대입니다. 건대는 445명을 선발하고 논술 100%예요. 자, 이제 내신 버렸던 친구들은 여기에 희망을 거시면 되죠. 인문계열은 인문 논술이고 여기서는 상경계열의 인문이랑 수리 논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이랑 과학을 보고요. 건대는 수의대 논술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물 범위로 과학 논술을 실시합니다. 자, 그럼 건대의 수능 최저를 보면 인문계열은 국수영 담 4과목 중 2합 4, 한국사 5. 자, 자연계열은 수학 가를 봐야 되죠. 국수영과 4과목 중 2합 5, 한국사는 5를 맞추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의대는 메디컬이다 보니 최저가 제일 빡세죠. 3합 4를 맞추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똑같이 5등급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기대입니다. 경기대는 수학을 되게 싫어요. 수리논술 논술을 배제하고 있죠. 경기대는 172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60, 학생부 40이고 그리고 논술 시험이 수능 전에 이루어집니다. 수리논술은 아예 배제를 해버렸고 인문논술만 시행하고 심지어 자연계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들도 수학에 유달리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은 요 경기대를 하나씩 걸쳐놓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능 최저도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인문논술을 엄청 잘 쓰는 친구들이라면 경기대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는 772명을 뽑아요. 꽤 많이 뽑죠? 그리고 논술 70, 학생부 30%고 인문계열은 only 인문논술만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봅니다. 자, 그래서 경북대 최저를 볼 건데 경북대 수능 최저는 학과별로 편차가 좀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만 줬는데 범위를 보자면 인문계열은 국수영탐 4과목 중 3합 6에서 8을 맞추고 한국사는 4등급을 맞추면 됩니다. 자연계열은 4과목 중에 3합 6에서 8등급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아마 인기 많은 학과들이 이쪽에 가까울 거고 뭐 비선호학과가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공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과학만 보죠. 수학과학 중 2개 합 3. 이건 좀 빡빡하게 수학과학을 잘 뽑은 친구들이 갑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같은 경우는 4개 과목 중 4합 5. 굉장히 타이트해요. 한국사는 4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684명을 뽑고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집 요강 읽는 영상에서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내신이 4등급 밖으로 떨어지면 감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비중이랑 상관없이 이 비중에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한데 경희대는 내신을 좀 많이 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경희대랑 이대가 논술에서 내신을 좀 많이 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인문체육계열은 인문논술을 보고 사회계열은 수리논술까지 같이 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과학논술까지 보고 과학투범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는 풀이 좀 한정되겠죠. 수능최저를 보면 4개 과목 중 2합 4, 한국사 5, 자연계열은 4개 과목 중 2합 5, 그리고 한국사 5, 의치안이 있어요. 경희대는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의 3합 4, 이것도 타이트하죠. 한국사 5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광운대입니다. 아직 기억이죠? 광운대는 심플해요. 206명 뽑고 논술 70, 학생부 30이고 인문계열은 인문논술만,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봅니다. 딱 정통 학문만 보죠. 수능최저 미반영, 이것만 짚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국대인데 여러분 똑같아요. 이 비중만 논술 60, 학생부 40으로 약간 변화를 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173명을 뽑고 논술이 80%예요.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인문계열은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봅니다. 수능최저를 보면 여기는 공통으로 해놨어요. 인문, 자연 구분을 안 해놓고 국수영탐 중 두 개 합 7등급이네요. 대신에 이게 2합 7이면 이런 식도 되긴 되거든요. 1등급, 6등급. 이 원칙적으로는 되나? 이건 좀 싫었나 봐요. 좀 심했나 보죠. 그래서 각 4등급 이내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4등급 안쪽으로 두 개 합이 7 이내이면 되고 아까 말했던 자연계열은 안 봐주냐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수학 가를 포함할 때는 8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도 큰 특징 없으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452명을 뽑고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이것도 보는 과목이 똑같죠. 인문논술, 수리논술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최저를 보면 국수영탐 네 과목 중에 2합 4, 한국사 4. 경찰행정은 조금 더 빡빡하겠죠? 국수 0 중에 여기는 탐구 아니고 주요 과목을 보죠. 2합 4 그리고 한국사 4. 요 두 개의 특징은 요거는 탐구 잘 보면 여기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요건 무조건 국수 0 중에 잘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 0과 4개의 과목 중 2합 5를 맞추시면 됩니다. 한국사 4. 그리고 여기는 과목을 낼 때 이 동국대가 주요 과목을 좀 좋아하네. 수학과 또는 과학탐구를 한 개 이상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553명을 뽑고 논술 70, 학생부 30으로 논술 비중이 조금 높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문논술, 수리논술만 각각 봅니다. 자, 부산대 수능최저를 볼게요. 여기는 네 갈래로 나뉘어 있죠. 본인이 지원하는 거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수영탐 중 3합 7, 한국사 4, 한국사는 다 4. 상경계열은 3합 6, 조금 더 빡빡하죠. 상경계열 인기가 많으니까.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중 2합 5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비교적 널널한데 국수영과 중 2합 6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를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235명인데 서강대는 원래 학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선발 인원이 작고 논술 80%, 학생부 20%입니다. 인문계열은 인문논술만,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봅니다. 수능최저는 특이하게 공통으로 보는데 국수영탐 중 3합 6, 그리고 한국사 4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과기대입니다. 이게 학교 이름만 보고 인문계열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인문계열도 선발합니다. 과기대에서는 266명을 선발하고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인문계열은 인문논술만,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보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수능최저 미반영하는 좋은 학교. 오, 또 미반영 학교 나왔죠? 이거부터 체크하고 서울시립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101명 뽑고 논술 60, 학생부 40이고 얘는 이제 수능 전에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 논술을 보고 멘탈을 안 털릴 자신이 있다 하면 쓰시고 뭔가 논술을 봐서 내가 일주일 정도 수능 공부할 시간 날릴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인문계열은 자, 뭐였죠?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뭐였죠? 수리논술. 논술만 봅니다. 다음은 서울여대를 보겠습니다. 150명의 논술 70, 학생부 30이고 인문계열은 똑같이 인문논술만 보는데 자연계열이 특징적으로 수리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원에서 출제를 하죠. 자, 요거는 무슨 취지냐면 어차피 서울여대 위쪽에 잘하는 여학생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에 자신이 없지만 똑똑한 과학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체제를 보면 공통이죠. 여기도 국수영탐 중 2합 7, 그리고 요것도 걸어놨어요. 1, 6 안 돼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포함할 때는 두 개 영역 5. 영어는 조금 맞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를 보겠습니다. 핫한 학교 성대. 뭐가 많죠? 이제 이 똑똑한 애를 뽑고 싶다는 열정이 이 전형에서 보입니다. 일단 532명을 뽑고 논술 60, 학생부 40이고 인문계열까지는 뭐 무난해요. 인문논술만 보는데 자연계열이 좀 특이해요. 수학에서 기하를 봅니다. 기하를 누가 풀 줄 알아? 기하는 뭐 그런 애들이 풀어요. 아예 전국자사고에서 기하를 배운 애들 아니면 연과고 애들. 그래서 자연계열은 기하를
과를 안 배운 학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붙기가 어려워요. 과학 논술은 보는데 이거는 학과마다 지정해주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를 볼 텐데 네 줄이 웬 말이냐. 왜냐면 성대가 이제 스카이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력학과에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습니다.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그리고 요 밑에 얘네도 굉장히 힘을 싣고 있어요. 반도체, 소프트, 글밤에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입문은 국수탐중 2합 4입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영어 2등급을 빼놨어요. 이게 수능 최저를 합할 때 영어를 합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그걸 못하게 이렇게 빼놨습니다. 영어를 빼고 2합 4를 맞추시면 되고 다 여기는 똑똑한 친구들 뽑고 싶어 하니까 2합 3 조금 더 빡빡하게 자연도 원래는 국수과 중에 2합 4인데 요 인기학과는 2합 3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두 개는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다음은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212명을 뽑고 논술 70, 학생부 32고 특이한 점은 시험 시기예요. 10월 11일에 보죠. 거의 임박한 수준인데 아무튼 논술을 굉장히 일찍 보고 과목은 뭐 무난합니다.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렇게 보죠. 최저를 보면 인문은 국수영탐 한 과목 중 2합 6 맞추고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포함하면 5 이렇게 해놨고 자연은 국수영탐 중 2합 7 하나 이렇게 느슨하죠. 그리고 영어 포함할 때는 6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제 세종대인데 세종대는 353명 뽑고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그리고 과목은 문안 이제 문안이라고 읽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인문계열 국수영탐 중 2합 4. 그러니까 세종대가 라인대에 비해 수능 최저가 좀 타이트해요. 그 세종대를 원하는 학생 중에 이걸 맞추는 학생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자연계열도 2합 5입니다. 수능 최저가 빡센 학교다. 네, 그래서 세종대가 라인대에 비해 수능 최저가 빡빡한데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여러분 입시를 할 때는 이 지원하기 마음 불편한 데가 오히려 합격하기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처럼 똑같이 세종대를 수능 최저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거 피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불편한 데를 피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나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춰서 요거를 뚫고 들어가 가야겠다.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대학 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300명 뽑고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이것도 인문 자연 각각 문항을 주는데 의료학과 친구들만 유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의료학과는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문제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 보겠습니다. 인문은 국수영탐 중 2합 4. 이것도 최저가 좀 빡세요. 자연은 2합 4. 자연이 더 빡세네. 자연이 빡센 학교입니다. 자 이제 숭실대를 보겠습니다. 숭실대는 292명을 뽑고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여기는 경상을 빼놨는데 자 인문 문안, 자연 문안, 경상계열은 수리 논술을 봅니다. 수학 잘하는 문과 친구들 여기 주목하시면 되겠죠. 최저를 보면 국수탐, 여기는 영어가 빠져있습니다. 국수탐 중 2합 6, 여기도 국수과 중 2합 7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어가 유달리 약한 친구들은 이걸 맞추기가 좀 편하겠죠? 자, 이제 아주대를 보겠습니다. 아주대는 203명에 논술 80, 학생부 20이고 인문계열은 문안, 자연계열이랑 요 학과를 봐야겠네. 금융공학과는 수리논술만 봅니다. 요 문과 친구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 요거 보시면 되고 의학과, 자 이제 아주대는 의대가 있어요. 여기는 수리논술이랑 과학을 보는데 생명과학 1, 2 범위를 냅니다. 여기는 과학논술이 좀 어렵기로 명이 높아요. 참고를 하시고 수능 최저도 의학, 국수영과 4합고. 자, 그래서 뭐 의대를 글 써서 가려면 수능 최저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여기는 의대만 수능 최저가 있고 그 외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세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 이 논술 100. 자, 이거는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서울대 논술 있냐? 없습니다. 고려대 논술 있냐? 없습니다. 여기서 연대만 살아남았어. 그 말이 뭐냐? 논술로 상위권 가고 싶은 애들이 다 여기로 몰린단 말이죠. 지금 이게 논술로 우리나라 1등 대학이야. 근데 논술 100에다가 지금 수능 전에 보죠. 그리고 인문계열은 영어제시문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일 어려워요. 영어제시문도 나오고 자연계열도 기아 보는 거 또 나왔어. 기아 보고 과학 논술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연대 논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논술로 대학 잘 가려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리고 심지어 수능 최저 미만형. 이거는 그냥 천하제일 논술대회, 우리나라의 글쓰기 경시대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이거는 캠퍼스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아까 연대 서울 캠퍼스는 치대 논술이 있어요. 근데 그 외 메디컬은 요 연대 미래 캠퍼스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62 논술 100 똑같죠? 또 인문계열 문안, 자연계열 문안, 그리고 의예과는 과학 논술을 보고 과학 2까지 출제를 합니다. 최저를 보시면 인문은 2합 6, 자연은 2합 6 요거 동일하고 이제 메디컬이 빡세겠죠. 간호는 2합 4를 맞추셔야 되고 의예는 국어, 수학 그리고 과학을 따로 봐요. 과원, 과투 중 3개 1등급을 맞아야 돼. 이 중에 3개는 1등급
2등급이 나와야 되고 영어는 2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자 이제 울산대입니다. 울산대는 12명밖에 안 뽑아요. 왜 이렇게 적게 뽑냐? 바로 보이죠? 의예과만 모집. 여기는 의대 논술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부 40, 논술 60이고 수리 논술이랑 여긴 특이하게 의향 논술을 봐요. 이건 제시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저를 보면 의예라서 빡세죠? 국수영과 중 4합 5. 이거는 그러니까 2등급 하나만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사는 4입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479명 뽑고 제가 아까 내신을 많이 보는 인서울대학이 어디라 그랬죠? 이대랑 경희대요! 그쵸 경희대죠. 이대도 논술 감점이 좀 큽니다. 인문계열은 문안, 자연계열은 무난하게 보고 수능 최저를 볼게요. 여기서도 주력학과가 있어요. 스크랜튼이라고 바이오전공학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국수영탐 중 3합 6. 여기서는 하나 타이트하게 3합 5. 다음 자연계열은 3합 6입니다. 여기만 유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인하대 논술입니다. 인하대는 529명 뽑고 꽤 많이 뽑죠? 그리고 논술 70, 학생부 30이고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문안. 여기 과목 신경 쓸 거 없고 최저를 보면 의대만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굉장히 빡세죠 여기도? 국수영과 중 3개 영역 각 1등급이니까 뭐 하여튼 3개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일단 수학 1 찍어야 되겠고 뭐 영어 1, 탐구 평균 1 이렇게 3개는 1등급이 나와야 된다 라고 백이롭게 걸어놨고 이외 학과는 수능 최저 미반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죠. 왜냐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마지노로 중앙대를 걸치고 그 밑에 성적권인 학생들도 이제 위에는 중앙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무튼 지원하는 학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논술 60, 학생부 40이고 인문계열은 인문을 보는데 상경계열은 여기는 수리논술을 보죠.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리랑 과학까지 봅니다. 과학도 2수준까지. 그래서 과학을 잘해두면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이 좀 많아져요. 최저를 보면 인문에서 3합 6, 한국사 4, 자연은 3합 6, 한국사 4 동일하게 보고 의학 계열은 좀 빡셉니다. 국수영탐 4개 합 5. 자, 요것도 1112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1112라고 썼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4입니다. 안성은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아니라서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국수영과 중 2합 5로 좀 더 널널하게 수능 최저를 걸어놨습니다. 요즘 애들이 서울을 너무 좋아해.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희은씨 왔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텍 1반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210명을 뽑고 논술 70, 학생부 30, 문안 수능 최저 미반영. 요거는 수능이 약하면서 논술이 강한 친구들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산업기술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268명, 논술 80, 학생부 20이고 자연계열만 모집합니다. 아까 경기대는 인문계열만 뽑았고 한국산업기술대는 자연계열만 뽑죠. 그리고 여기는 수리논술을 보는데 수학 나와 범위래요. 그래서 아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수능 최저는 없기 때문에 수리논술 좀 잘 쓰는 친구들, 이거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좀 예쁘게 풀이 과정 잘 쓰는 친구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좀 유리한 전형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외대입니다. 자 여러분 외국어 하는데 자연계 공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외대는 자연계열 학과가 원래 없고 그래서 논술도 자연계열은 없습니다. 인문계열만 보고 489명, 70, 30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모두 인문논술만 실시하지만 인문계열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 외국에 잠시 살다 와서 영어를 겁나 잘해. 그런 친구들은 여기 쓰면 이제 좀 잘 붙죠. 영어 제시문에서 시간 아끼니까. 여기도 영어 강점인 친구들 쓰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는 전모집 단위가 국수영탐 2합 4, 한국사 4고 자 여기도 이제 주력학과가 있어요. LDLT라고 여기 목표로 하는 친구들 많죠. 댓글에서도 봤는데 그 친구들은 2합 3으로 조금 더 타이트한 수능 최저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항공대입니다. 이것도 댓글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171명을 뽑고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그리고 공학계열은 수리논술만 보는데 여기 경영학부가 있어요. 이것도 문과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항공대의 경영학부는 인문논술만 봅니다. 심지어 수리논술도 안 보죠. 여기도 약간 아는 친구들만 쓰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력학과로 빼놨는데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여기는 수리논술이랑 인문논술을 둘 다 봅니다.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 말고 이제 인문적 소양도 같이 보겠다고 걸어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는 수능 약하지만 글 잘 쓰는 친구들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양대입니다. 왕순이 있는 한양대. 한양대는 375명을 뽑고 논술 80, 학생부 20인데 이게 20밖에 안 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모집 요강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서류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보는 거죠. 하여튼 한양대는 비교과 좋아해. 아무튼 여기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인문계열은 무난하게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인데 상경계열이랑 의예과는 인문이랑 수리를 같이 봅니다. 둘 다 잘하는 애 뽑고 싶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수능 최저 미반영인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연대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논술 대학이었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성대, 한양대, 서강대인데 최저 없는 게 한양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제일 논술 대회가 연대 다음에 이제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기는 그만큼 글을 잘 써야 붙을 수 있다는 점. 아, 다음으로는 한양대 에리카인데 요거는 캠퍼스가 달라요. 그리고 219명에 70, 30 보고 무난무난한 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국수영탐 2합 6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대인가 아니라 홍대 논술 전형입니다. 홍대는 383명 뽑고 논술 90, 학생 90으로 논술을 좀 많이 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얘가 시험 일정이 이제 수능 이전에 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수준인데 아무튼 시험 이전에 보고 또 예정이니까 홍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인문 계열은 인문, 자연 계열은 수리논술 이렇게 봅니다. 수능 최저 확인을 하면 예술이 좀 강하잖아요, 홍대가. 그래서 예술도 논술이 있는데 인문 예술은 국수영탐 3합 7, 한국사 4, 그 자연 계열은 국수영과 중 3합 8, 한국사 4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개 대학의 논술 전형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민영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술 100% 대학인데 이건 뭐냐면 내신이 전부 다 9등급을 찍어도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총 3개 대학이 있는데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에요. 요거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걸 골라 쓰려면 선택지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수능 최저가 없다고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능이 자신 없지만 글은 진짜 너무 잘 써. 나는 애기 때부터 너 참 글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행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을 싹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입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올해는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논술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에 모집 요강을 들어가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녕. 이게 꼽을까? 아, 원피스여가지고. 뭐에 꼽아봐야겠다. 수신 분량 되는 날. 뒤로 돌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